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주 쉬었고 2주 만에 이제 다시 수업하는데 여러분들 교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193페이지 같아요. 193페이지. 자,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에 나가는 주제가 등기법 1장에서 이제 주제입니다. 자, 등기법 1장에서 주제가 어떤 주제들이냐면은 이걸 배우는 겁니다.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데, 이 부동산 등기가 이제 부동산 등기법의 이제 규율 대상인데, 1장에서가 이제 부동산 등기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무엇을 나가느냐 하면, 부동산 등기가 뭐냐? 부동산 등기는 이제 등기소랑 관공서에 토지 건물 등기 기록을 갖다 부동산 등기라고 하고, 자, 이제 그 등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 요것도 다뤘을 겁니다. 이 부동산 등기를 이제 분류하는 작업을 부동산 등기의 종류. 자, 이건 이제 깊게 다루지는 않았는데, 부동산 등기를 갖다가 각론, 개별 등기를 이제 배워나가는 단원이 이제 오늘 이후서부터 이 다음 주에 배울 등기 절차 각론입니다. 개별 등기에서 이제 배우는 그 등기를 분류 작업하는 걸 이제 등기 종류 이제 이렇게 배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게 부동산 등기 사항. 자, 이제 2장 자체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시험에서 뭐이 주제는 반드시 한 문제를 배당하고, 부동산 등기 사항은 이제 등기소에 등기부라는 장부가 자 어떻게 있느냐, 표제부가 있고 그다음에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으면 이 등기부, 표제부, 갑구, 을구에 무엇을 등기하도록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고 있느냐가 부동산 등기 사항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이제 부동산 등기법 3조라는 법조 조문 3조에서 표제부의 갑구의 을구의 등기할 사항을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럼 법에 정해놓은 사항이면 등기할 수가 있고 법에 정해놓지 아니한 사항이면 등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변변하나간 주제인데 시험에서 한 문제는 꼭 배당됩니다. 이 등기사항. 자,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거 배웠었죠. 기억나시는지. 자, 표제부에는 먼저 등기할 물건을 등기해야 되는데 어떤 물건을 등기하느냐 하면 요거 한 필지 단위로 등기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한개 건물. 그러면 한 필지 토지 한개 건물이 등기할 사항인 물건이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한 필지 토지 한개 건물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나가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한 필지 토지 한개 건물에 대해서 생기는 권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 권리가 생기면 토지 건물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권리가 민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이 토지 건물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권리라고 다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등기, 부동산 등기할 사항인 권리라는 법률 용어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 만들어진 민법상의 권리라 하더라도 등기부라는 장부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 등기법 3조에서 미리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럼 몇 개의 권리를 등기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놨냐면 9개의 권리. 그 9개의 권리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게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인지 등기할 수 없는 권리인지 변별력이 생기는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소유권 등기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되어 있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환매권, 총 9가지 권리를 갖다 등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에 정해져 있는 9가지 권리 이외의 권리는 등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9가지 권리에 대한 무엇을 등기하는 변동. 이 9가지 권리가 변동되는 모습을 등기하는데, 변동되는 모습은 몇 가지냐? 6가지로 변동이 일어납니다. 자, 9개의 권리 중 가죠. 소유권이 처음 원시 취득하는 권리 변동의 이름을 우리 보존 이렇게 부르는데.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9개의 권리 중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권리질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창설시키는 권리 변동을 법률 용어로 설정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토지 소유권자가 새로 바뀔 수가 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전세권, 저당권자도 권리 주체가 새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법률 용어로 이전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토지 건물에 대해 등기해 놓은 권리에 일부 하자가 있을 때는 변경이라는 이름으로, 토지 건물 소유권을 갖다가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름은 처분 제한이라는 이름으로, 압류,
가안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기 등이 이제 처분 제한이라고 부릅니다. 토지 건물에 권리가 반드시 영원히 존속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토지 건물의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럼 그 소멸이라는 것도 법률용어로 변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등기법에는 변동의 이름을 6가지로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등기, 처분 제한 등기, 소멸 등기라는 6가지 이름으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게 요거. 하나, 부동산 등기할 사항인 물건, 한 필지 토지, 한개 건물. 그 물건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9가지. 그 9가지 권리에 대해서 변동이 일어나는 모습은 6가지로. 이제 요것을 이제 지난 시간 다뤘고, 자, 이제 오늘 이제 다뤄나간 주제가 이제 요겁니다. 부동산 등기의 효력. 요 주제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의 유효 요건. 이두 가지 주제인데, 교재는 여기서 나와 있는데, 참고로 요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요 얘기는, 요두개 얘기는 민법의 주제입니다. 시험도 등기법에서 출제 가능성은 10%. 민법에서 출제 가능성 하면 90% 이렇게 말씀드릴게. 예. 교재에서는 그러면 민법 교재에서도 이 주제가 있고 등기법 교재에서도 있는데 출제가 된다면은 이게 다 민법의 주제이기 때문에 민법에서 거의 99% 출제를 하지 등기법에서 출제하지를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두 가지 주제는 이제 배우는데 이두 가지 민법의 주제 중에서 효력 파트를 지금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유효 요건은 이제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이제 다음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미룰게요. 왜 그러냐면 학습의 효율성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시려면 민법을 전부 다 마스터가 끝났다는 전제에서 이게 지금 민법 파트 주제가 서술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하시면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해를 못할 분들이 더 많습니다. 민법 공부를 같이 해나가는 과정 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빼고. 그렇다고 또 이건 만만한 주제냐? 이 민법 주제도. 이 민법 주제도 민법의 물권 채권을 다 모두 다 이해한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주제인데 어쩔 수 없어요. 아예 제가 다 빼고 공부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 제가 담당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민법에서 나온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어차피 여러분들 민법 시험 보이셔야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더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요 주제에 대해서만 이번 파트에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민법 선생님이 하시겠지만은 자, 이제 민법에서 배당되는 요 시험 문제 주제를 갖다가 이제 같이 한번더 듣는다 생각하시되 요걸 지금 설명드릴 수 없고 이건 다음 과정으로 미루고 효력 파트를 말씀드릴게요. 자, 부동산 등기 효력이 이제 여러분들 교재 193페이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보시면 자, 등기 효력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 자, 요 등기는 자, 어디에 기록해 놓은 걸 등기라고 하냐면 표제부 갑구 을구에 부동산 정보 기록해 놓은 게이 등기인데 이 등기라는 걸해 놓으면 이 등기 중에서 효력이라는 주제는 권리를 등기해 놨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그럼 권리를 등기해 놨을 때를 전제로 한다는 건 지금 여기도 그려져 있다시피 권리를 등기하는 곳은 지금 여기에 권리를 등기하죠. 어디와 어디에 권리를 등기하죠? 갑구와 을구에 등기를 하죠. 그러면 등기의 효력이라는 이 주제 자체는 여기에 등기하는 걸 제외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표제부에 등기하는 걸 제외하고, 표제부에 등기하는 걸 제외하고, 갑구, 을구에 토지 건물에 관한 정보, 권리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데가 법에서 갑구, 을구인데, 갑구, 을구에 등기를 하면 어떤 효력을 법에서 인정해 주느냐. 그 법이 다 민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주제가. 자, 그러면. 민법 선생님이 하시는데 한번더 여러분 측면에서 한번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일 뿐 시험도 민법에서 나옵니다. 자, 그럼 보시면 그 등기가 어떤 효력을 인정하느냐. 자, 요걸 이제 구분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하셔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구분합니다. 종국 등기냐, 예비 등기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국 등기를 갖다가 자, 이제 예비 등기가 예전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등기라는 예비 등기가 있었고 예고 등기라는 예비 등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법에서는 예고 등기라는 예비 등기가 이제 법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라졌고 현행법에는 예비 등기에 이제 해당하는 등기가 딱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가등기라는 거 하나. 자, 그러면
가등기라는 민법의 용어에, 이 민법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이거에 대응되는 용어가 뭐냐면은, 대응되는 용어가 본등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국등기를 이제 다른 말로 본등기다 이렇게도 용어를 사용합니다. 시험에서는 이 용어로도 나오고 이 용어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비등기는 이제 예전 법률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현행법에는 예고등기라는 게 법에서 사라지고 가등기 하나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예비등기 또는 가등기 이렇게 이제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자 이제 그럼 가등기 예비등기가 딱 하나 가등기라는 이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갑골구에 등기해놓은 건 전부 다 본등기인 종국등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 이제 다른 말로 또 일반등기야 이런 용어도 사용합니다. 가등기 빼놓고는 다 이쪽에 속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속하는 등기를 본등기, 일반등기, 종국등기 용어를 좀 다양하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가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를 다 종국등기, 본등기, 일반등기라고 하는데 이 등기라는 걸 하면은 민법에서 어떤 효력을 이제 법에서 인정해 주느냐를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부여해주는 법적 효력이 여러분들 교재 193페이지 01 보십시오. 형광펜 들어보시면 권리변동적 효력 나오죠? 그거 제가 읽어드린 걸 갖다 형광펜 쳐보십니다. 제목 193페이지 권리변동적 효력 제목을 그대로 형광펜. 자, 그다음에 그러면 권리변동적 효력은 정확하게는 자, 이겁니다. 물권변동. 물권 변동적 효력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지금 우리 배우는 주제가 등기하면 어떤 법적 효력을 이제 부여하는지를 이제 배우는 거니까 그 법적 효력이 제가 이거 지금 하는 수업은 민법의 시험 문제 한 문제 맞추기 하는 수업이지 이제 등기법 저는 솔직히 이거 안 해도 상관없는데 여러분 때문에 이제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민법 186조에 규정돼 있어요. 자, 뭐라고 규정돼 있냐면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인해 등기했을 때 물권, 등기하면 물권 변동의 효력을 부여하느냐 하면은 이거로 인해서 등기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 민법에서 뭐, 민법 시작과 끝이 이 법률 용어를 배울 겁니다. 법률 행위. 그러면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법률 사실로 하는 법률 요건을 법률 행위라고 하죠. 그러면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을 물권 변동적 효력 이렇게 부르는데 뭐로 인해서 물권의 득실 변경을 일으킬 때냐면 법률 행위로 인해 물권 득실 변경을 일으킬 때는 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대요? 등기하여야. 그러면 등기라는 걸 하여야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킨다 해서 그 등기 효력을 물권 변동적 효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자,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으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 하면은 X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경우 건물 소유권이 타인에게로 넘어가는 걸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데 원인을 볼게요. 매매로 소유권 이전될 때는 매수인은 등기하여야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죠. 그걸 법률 용어로 물권 변동적 효력 이렇게 부르는데 건물 소유자가 사망을 했으면 상속이라는 사실이 발생합니다. 그럼 상속은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이죠. 그러면 상속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민법 시험에서는 뭐 이거 물어보겠네. 법률 행위로 인해서 등기했느냐? 법률 규정으로 인해서 등기를 했느냐에 따라 시험을 묻는 문제 한 문제가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지 그걸 변별하는 문제를 민법에서 한 문제 배당해서 물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요거는 등기하면은 대항력이라는 걸 인정해줘요. 대항력. 자, 대항력이라는 것은 자, 무슨 얘기냐면은 당사자 간에 생긴 효력을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하는 것을 일컬어서 대항력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한다는 것은 당사자들끼리만 합의를 하면은 그 효력은 생겨. 그러면 등기를 안 해도 되는데 당사자 이외의 법률상의 지위를 가진 자를 제3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니네
당사자끼리 생긴 효력을 갖다가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하려면 등기라는 걸 하여야 그 법적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인정해줄게. 그걸 등기의 대항력이다 이렇게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등기 대항력 인정하는 건 물권법 정도 지금 배워나가실 텐데 아직 배우시질 않으셨을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대표적으로 자 임차권. 중개사 민법으로 하면 민법의 맨 마지막 파트에서 배울 민사특별법 들어가기 전 단계의 이제 권리를 배울 게 임차권입니다. 그러면 임차권 자 아직 안 배웠는데 민법 시험에서는 이제 지금 배운 게다 민법 주제들이라 했지 않습니까? 임차권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겨. 단그 등기 없이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그 임차권의 효력 생기는 걸 당사자끼리만 생기는데, 그 당사자끼리 생긴 효력을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하려면 등기하여야 그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등기의 힘을 일컬어서 법률용어로 대항력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발생하는 등기가 어떤 등기가 있을까요? 하면은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민법에서 안 배우셨지만 임차권도 있고요. 이건 매매계약 파트에 나옵니다. 매매계약 법조문에 환매권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 정도는 공부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는 채권으로서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등기하여야 그 효력을 제3자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등기의 대항력 이렇게 부르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세 번째는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간만에 이제 민법 주제가 아닌 등기법 주제가 이제 나왔는데, 이 3번은 이제 등기법의 고유의 문제인데, 자 이제 보시면 순위확정적 효력이라는 건 토지 건물에 지금 갑구을구에 무엇을 등기해놨냐면 지금 이 9가지 권리를 등기해놨지야. 그러면 권리자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토지 건물에 여러 명의 권리자들이 본인의 권리를 등기해놨을 겁니다. 그러면 그 권리를 등기해놨으면은 동일한 토지 건물에 권리의 우열순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압류자분은 가압류권자도 있을 수 있고, 근저당권자도 있을 수 있고, 전세권자도 있을 수 있고, 지상권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하나의 토지에 여러 명의 권리자들이 권리의 우열순위가 문제가 되었을 때는 등기한 순서에 의해서 권리의 우열순위를 가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법률용어로 순위 확정적 효력 이렇게 이제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권리의 우열순위를 가릴 때 등기에 의해서 권리의 우열순위를 가려주는 효력을 순위 확정적 효력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그 권리 우열순위를 가릴 때는 어디에다 등기했느냐에 따라 권리의 순위를 가리는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구에 등기했을 때냐, 다른 구에 등기했을 때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 같은 구에 등기했을 때라는 건 지금 이 얘기죠. 등기, 자, 법적 용어, 등기하는 법적 용어, 표제부, 갑구, 을구 있으면 요두 군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요. 그러면 같은 구는 무엇을 지칭하느냐 하면 갑구 안에서 같은 권리자들끼리, 을구 안에 등기해놓은 권리자들끼리를 법률 용어로 사용할 때 같은 구 이렇게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요쪽에 있는 권리자와 요쪽에 있는 권리자는 을구에 있는 권리자와 갑구에 있는 권리자는 같은 구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 이렇게 이제 용어를 사용하겠죠. 그럼 용어가 두 개가 나오네. 여기 안에 있는 권리자들끼리는 같은 구에 등기한 순서. 여기 안에 등기하는 권리자들끼리도 같은 구 안에 등기한 순서. 갑구와 을구에 등기해놓은 권리자들끼리 등기한 순서는 다른 구에 등기한 순서. 두 가지 용어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구에 등기한 순서는 순위 번호로, 다른 구에 등기한 순서는 접수 번호로. 등기한 순서를 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등기의 위력을 순위 확정적 효력 이렇게 부르는데, 등기법의 유일한 주제가 이제 이 3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민법의 주제들이고. 그럼 이 주제를 갖다 이제 간혹가다 시험에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시고, 권리의 순위를 가려줄 때는 등기한 순서에 의해서 권리 우열 순위를 가려준다. 그 등기의 법적 효력을 순위 확정적 효력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더 가시려면은 이
등기한 순서를 가릴 때 순위번호가 요거 순위번호가 부기등기로 순위번호가 매겨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기등기로 순위번호가 매겨져 있을 때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도록 돼 있어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기 상호간 부기 상호간 순위가 문제가 될 때는 부기등기 상호간에 문제가 될 때는 그 등기 순서 요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총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요게 이제 법조문에 나와 있고 마지막 이제 하나 안 나오는 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했을 때 순위인데 그건 이제 강론에서 이제 지금은 종국등기 측면에서만 다루니까 지금 그 순위를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등기 하면 가등기 순위에 한다는 것은 이제 강론에서 이제 따르면 되는 것이고 총 그러면 권리 순위 따질 때는 네 가지 기준으로 따진다. 같은 거에 등기했을 때는 순위번호로, 다른 거에 등기했을 때는 접수번호로. 그다음에 부기등기 순위번호는 주등기 순위번호로. 부기 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부기등기한 순서를 법률 그 등기 순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률용어를 이제 이렇게 익히셨으면 아, 이 법률용어가 도대체 뭐야? 이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순위번호가 뭐냐, 접수번호가 뭐냐는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 어디에 이제 그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면은 규정은 없고 실무를 보셔야 되는데 등기부를 볼줄 아셔야 돼요. 216페이지 보시겠습니까? 216페이지. 자, 등기부 우리 지난번에 연습했었죠. 표제부가 보이시죠? 형광펜으로 갑구 보이시죠? 오른쪽에 을구 보이시죠? 갑구에 잠깐 봐주시면은 자, 순위번호에 라는 법률용어 보이시죠? 등기 목적이란 법률용어 보이시죠? 등기 목적부터 먼저 볼게요. 무조건 기준이 등기 목적입니다. 갑구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게 소유권에 관한 어떤 등기를 했느냐가 등기 목적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했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권리에 관한 등기인데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하게 되면 왼쪽에 순위번호가 1이라고 알아야 숫자 부여되어 있죠.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의 오른쪽에 접수라는 법률 용어에 97년 2월 19일 6782호라고 숫자가 나와 있죠. 그게 접수 번호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권리를 등기하면 소유권을 등기하면 왼쪽에 부여해 놓는 게 순위번호, 오른쪽에 부여해 놓는 게 접수 번호죠. 그러면 권리자가 나중에 그 토지에 다른 권리자와 권리의 순위가 문제가 될 때는 이은이라는 소유권을 등기해 놓은 사람은 그 토지에 다른 권리 등기해 놓은 권리자와 문제가 될 때는 같은 구니까 이은희 씨는 소유권 등기니까 같은 구는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갑구에 놓은 등기 갑구 안에 등기해 놓은 권리자와 권리의 순위가 문제가 될때 이은희 씨는 무엇을 갖고 권리를 다툼을 가리래요? 순위번호 갖고. 그다음에 을구에 등기해 놓은 권리자와 이은희 씨가 권리의 다툼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무엇을 갖고? 접수 번호를 갖고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 있죠. 여러분들이 보는 기준으로는 이은희 씨 기준으로는 소유권 등기야. 그러면 소유권 등기의 등기 목적을 기준으로 하면은 같은 구에 등기해 놨을 때는 무엇을 갖고 왼쪽에 있는 순위 번호를 갖고 다른 구에 등기해 놓은 권리자와 등기 순서가 문제가 됐을 땐 오른쪽에 있는 접수 번호를 갖고 그걸 가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217페이지 을구에 제일 위에 상단에 을구 있죠. 자, 첫 번째 근저당 설정 등이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권리자 및 기타 상란의 근저당권자 이름으로만 가보세요.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해 줬네.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중소기업은행에서 근저당권자인데 본인의 중소기업은행이라는 근저당 권리가 그 토지에 다른 권리자들 등기해 놓은 권리자들 간의 권리의 우열순위가 문제가 되었을 때 중소기업은행은 을구에 등기해 놓은 권리자와 권리 다툼을 가릴 때는 무엇을 갖고 순위번호 다른 구 갑구에 등기해 놓은 권리자와 등기한 순서가 문제가 되었을 때는 접수 번호 접수 번호가 몇 번이죠? 21,099호. 그래 이게 반드시 돼야 돼. 모든 기준이 다 이거니까. 순위번호냐, 접수번호냐, 순위번호냐, 접수번호냐. 예, 이걸 갖고 가리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원위치로 와보시고,
자, 이제 원위치로 와 보시면은 이제 교재 여러분들 195페이지 19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순위확정적 규력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겁니다. 거기에 이제 교재 점유적 규력, 형식적 확정력, 후등기 저지력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뭐 거의 제로인 파트인데 민법에서 이제 주제인데 민법 주제인데 그건 무시. 뭐 그것까지 설명을 안 드릴게요. 굳이. 자, 추정적 규력. 그래도 민법에서 시험 나오는 거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반복해서 해드려야지. 자, 추정적 효력은, 자, 무슨 얘기냐면, 등기해놓은 권리가 법에 적법할 것으로 추측시켜주는 효력입니다. 그러면 등기해놓으면 뭐가 적법하다고 추측시켜주냐? 권리 변동이. 자, 그러면, 추측을 해준다는 거예요. 추측. 등기하면 뭐가 적법하다고 추측하면 왜냐하면은 권리가 변동되었을 것이라고 법에 적합하게 변동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시켜주고 또 무엇이 추측이 되느냐 하면은 그 권리 변동의 등기 원인이 있습니다. 그 등기 원인도 적법하다고 추측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자 권리자도 적법하다고 추측을 시켜줍니다. 권리자. 그러면 크게 추측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권리변동 적법하다고 추정, 원인 적법하다고 추정, 권리자 적법하다고 추정. 자, 그러면 이제 추측이기 때문에 추측만 해줄 뿐이기 때문에 등기한다고 법에 적법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 그걸 간주라고 하는 겁니다. 간주되는 민법상의 효력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반드시 추측만 해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추측만 해준다는 것은 적법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입증 사실을 들으면은 그 추정력을 깰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등기했습니다. 접수연월 접수번호가 있고 등기원인 매매 이렇게 돼 있고 이전 받은 소유자 갑 성명만 기록할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소유권 이전이라고 기록돼 있는 게 권리변동이죠. 그거 적법하다고 주장.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이 우측 옆에 있겠죠. 매매가 있으면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거죠. 그럼 대금 지급이 적법하다고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원인이 적법하다고 추정. 그다음에 이전 받은 소유자가 갑이라고 돼 있으면 갑이 적법한 소유자일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겁니다. 그게 권리자의 적법성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변동, 등기원인, 권리자의 적법성이 추정된다면 추측만 될 뿐이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등기부에 추정받는 자 갑을 상대로 이 땅은 갑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요. 자, 소송을 제기하면 입증 책임을 소송을 제기하고자 그 추정력을 깨고자 소송을 제기하는 A가 모든 입증 책임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걸 추정력으로부터 나오는 입증 책임 전환의 효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등기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등기되어 있으면은 등기된 자가 적법한 소유자라고 추측만 할 뿐이지 간주되는 효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등기된 자를 상대로 등기된 자 갑이 매매가 무효 취소 사유라는 입증 책임 사실만 들으면은 A를 상대로 추정받는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본인의 땅을 찾을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추측만 하는 효과이지 간주시켜주는 효과가 아니다. 민법에 나오는 시험의 기초 지문들을 갖다 연습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이제 민법에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이 지금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했으면 원인의 적법성에 추정력이 미친다 그랬죠. 그럼 만약에 매매하는 데 있어서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 절차를 필요로 하냐면 공법에서 필요한 절차 두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나는 것들만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 매매하는 물건이 토지이고 토지 투기 거래 성행 지역에서 국토부 장관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땅 매매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했죠. 그러면 원인만 적법한 게 아니라 그럴 경우는 관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도 적법하게 받았을 것이라고도 추정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추정력에 미치는 범위에 있어서 원인의 적법성 추정뿐만 아니라 그 절차의 적법성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법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법에 나오는 기초 얘기들이니까 요 정도 이제 얘기가 들리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점유적 효력이나 뭐 형식적 확정이 후등기 저지력은 뭐 여러분들 민법에서 거의 안날 겁니다. 그건 뭐 무시하셔도 좋고. 자, 이제 그러면 마무리를 해볼게요. 효력을. 지금 했던 이런 일반 등기에 부여되는 법적 효력을 갑골구에 등기했다 하더라도 절대 효력을 인정 안 해주는 등기가 있습니다. 그 등기가 무슨 등기냐? 가등기죠. 그럼 시험에서 다 이렇게는 가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인정된다라면 X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다음에 가등기는 대항력 인정돼요? 이렇게도 시험 나왔어요. 아니야, 인정 안 돼. 가등기 순위가 확정되는 효력이 인정돼요? 이것도 나왔어요. X. 가등기 추정적 효력이 인정돼요? 가등기 해놓은 사람은 장래 소유권을 이전받아갈 권리가 가등기권자에게 있을 것이라고 추정돼요? 이렇게도 나왔어요. X. 시험에 전부 다 기출 문제 난 얘기들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 못하면 이제 풀지를 못하는 얘기들인데, 이런 효력은 일반 등기, 본 등기, 종국 등기에 대해서만 인정하지, 절대 예비 등기에 해당하는 가등기에는 절대 이런 효력을 인정해주지 아니한다. 개별 시험 문제로 독립적으로 단난 얘기들을 갖다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뭐 지문을 형광펜 그어 갖고 이렇게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구조를 이해하셔야 지금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나왔는데 이렇게도 나왔어요. 자, 지금 1, 2, 3, 4이 법적 효력에 부여되는 등기가 갑골구에 등기해 놓은 거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그랬죠? 그러면 갑골구에 등기해 놓은 권리의 객체를 등기하는 데는 갑골구가 아니라 물건을 표시하는 데가 표제부죠. 표제부에 등기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추정력이라는 걸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토지 건물 표시를 등기해 놓은 데가 표제부인데 표제부에 등기해 놓은 땅의 토지를 예를 들면 땅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표제부에 등기되어 있을지라 하더라도 그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시군구청에서 관리하는 대장에 따로 등록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장의 등록 사항이 등기소의 등기부 표제부에는 변경 정리가 돼 있지 아니할 수가 있기 때문에 표제부에 등기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추정력이라는 걸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뭐 독립적으로 두 번이나 출제되었던 주제고. 이쪽 파트가 이제 민법에 나오는 이 주제가 다 구조를 갖고 이해하는 문제를 주로 물어나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구조를 기준으로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그다음에 보셔야 될 주제가 자, 유효요건 199페이지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민법을 한두번 이상 과정 거치고 나서 보시면 그게 풀려요. 그다음에 204페이지 중복하여 격려된 등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중복하여 격려된 등기는 자, 이건 이제 민법 갖고는 뭐 해결이 안 되는 이제 등기법의 순수한 고유 주제인데 이것도 이번 과정에 생략할게요. 왜 생략을 하느냐면은 이거 15년 동안 한번딱 났어요. 15년 동안 한번 났어요. 많이 많이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주제예요. 시험에 매년이라도 나면 어려워도 여러분들한테 접근시켜 드릴 텐데 15년 동안 딱한번난 주제를 갖고 또 그렇다고 또 쉬운 주제도 아니고 이걸 갖다 목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갖다 끌어나간다는 건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언제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거냐면 문제풀이 가서 시험의 기본 주제들을 갖다가 등 공시법령에 나오는 등기법 자체로 하면 12문제인데 거기서 10문제가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돼서 10문제 어떤 거 상중하 문제, 10문제 어떤 식으로 나든 10문제가 다 해결이 될것 같아. 그럼 더 이상 실력을 업그레이드하고 만점을 맞고 싶어. 그럴 단계가 되면 그때쯤에서 한번 설명드릴게. 예, 평상시 볼 때도 이거 제끼셔도 돼요. 그 단계 여러분들이 가기 전까지는. 예. 자, 이제 교재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209페이지 2장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나오죠?
자, 이제 이쪽 파트 한 문제 배당되는 주제 파트입니다. 2장 파트. 예, 이쪽 잠깐 쉬었다가 나가죠. 이쪽.